말숨 쉬는 거 봐요. 들숨 날숨. 말에 들숨 날숨. 아르덴이니까 엄청 잘 보인다 이거. 얘가 숨 쉬는 거. 들이마시고 내뱉고. 잠깐만. 그럼 만약에 들이마시고 내뱉잖아요? 근데 이게 얘가 말이 추운데 가면 코에서 김이 나와요. 근데 내뱉는 타이밍에 딱 김이 나올까? 이빨이 달리고 숨 쉬는 거 속도 비교. 오케이. 들이마시고 내뱉어. 들이마시고 폭김이 좀 빠른 것 같은데? 아닌가?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네, 맞네. 그래 이 정도는 기본이지. 에이 락스타인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? 근데 만약에 좀 많이 달린다. 점프해서 최대한 지치게 해둘게요. 지치게. 오 빨라 빨라 빨라. 아닌가? 살짝 빠르지 않았나요? 내리자마자 맞네. 내리자마자 조금 빨랐어. 두 번 맞죠? 처음 두 번 숨 쉴 때 빨랐었어요. 애가 그러면 달리자마자 직후는 숨이 조금 가빨라진다. 그죠? 그 다음에 들숨 날숨에 따라 콧방이 나오는 거 타임이 똑같고. 이건 아마 대부분 모른다기보다는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. 혹시 아서가 빙판에서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 아시나요? 이건 아마 대부분 알 텐데 모르시는 분 있긴 있죠 그래도. 일단 이거 달리다가 멈추면 이렇게 되죠? 달리다가 멈추면 요렇게 달리다가 요렇게. 근데 이게 맨발이라고 해서 더 멀리 안 가더라고 해봤는데. 제가 저번에 실험을 해봤는데 맨발이면 저는 더 많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봤는데 더 안 되더라고요. 똑같이 미끌리는 건 똑같았고 여기서 그냥 천천히 걸으면 허우적 됩니다. 이거 봐. 어 미끄러. 아유 미끄러. 아이 미끄러. 아이고 미끄러. 아이고. 근데 이거 모를 수도 있어 솔직히. 왜냐 왜냐면 다 뛰어댕기잖아 일단 기본으로. 뛰어댕기 몰라요 이거. 이것도 걸어봤어야 알아. 아니 막 깨지고 이런 건 안 돼요. 레데리가 기본적으로 막 맵을 부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. 막 이런 풀 같은 거는 태우고 이런 건 될 텐데 맵을 막 변형시키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. 물에 들어가면 온도 안 달라져요. 이게 온도가 주변 온도잖아요. 근데 여기 빠지면 아서가 추워지는 거지 주변이 추워지는 게 아니라서 온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. 이것도 어찌 보면 디테일이지? 저기 나타내는 온도는 주변 온도예요. 이건 아서가 추워지는 거지 주변이 추워지는 게 아니라서 온도 안 바뀝니다. 이번에 해볼 거는 부패 실험 해볼게요. 부패. 아무래도 추운 데일수록 부패되는 속도가 늦겠죠? 그죠? 지금! 자, 7시에 딱 죽였어요. 그럼 얘를 들어서 콜터에다가 버립시다. 콜터. 대체를 콜터에다가 놔두자. 여기 돌 옆에 여기 딱 놔둘게요. 얘는 7시에 죽은 친구입니다. 얘는 지금 이제 썩었고 지금 얘는 시간이 28시간 지났습니다. 아직까지도 그냥 썩은 상태예요. 얘 뼈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다가? 아직인데요? 47시간이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썩은 상태. 네. 와 왜 이렇게 안 썩어? 3일 넘게 지났거든요? 아직이야. 이 정도면 뼈가 될 만하거든요? 슬슬? 이제 없어졌다. 없어졌어요. 근데 눈밭이라 뼈도 안 보이네. 아사이 좀 봐봐라. 봐봐. 아 뼈 있네 뼈 있네 뼈 있네. 파니까 나오네. 파니까 나와요. 일단 95시간에서 113시간 사이에 뼈가 됐습니다. 최소
100시간에서 105시간 정도 걸린다고 쳐요. 그럼 이제 늪지대로 가보죠. 7시 40분 사망. 8시라고 칩시다. 대충 여기 딱 내려놓을게요. 여기 일단 썩었어요. 일단 썩었고, 아니 뼈가 안 됐어. 팔이 날라댕기고요. 엄마? 훨씬 빨리 썩는데요? 없어졌어. 이거 뼈 남은 거 아니야? 근데 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? 여기 팔이 날라댕기는 거 보면 여기서 4시간 사이에 묻혀버렸다고? 이거 좀 애매한데? 아예 없어졌는데 뭐죠? 한 번만 더 해볼까? 이번에도 52시간에서 56시간 안에 사라져버리면 두 마리 다 데려가. 그냥 두 마리 다 데려가. 뷰엘 빤딱빤딱한 거 봐. 뷰엘 타고 갈래. 요렇게 두 마리 놔두고 일단 썩어 있겠죠 당연히. 요렇게 썩어 있고, 서른에는 파리 소리가 안 났다. 나중에 그거 비교해봐야겠다. 일단 아직도 썩어 있는 상태. 로도스에 갔다 올게요. 더 가까운 데로. 없다. 와 진짜네요. 54시간 지났어요. 54시간 후 뼈가 됨. 아까 눈밭에서는 100시간에서 10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. 더운 지역에서는 50에서 60시간 안에 뼈가 된다. 아니 서른에서 한 번만 더 해볼까? 진짜 확실하게 요렇게. 와 확실히 덜 썩네요. 진짜로 늪지대는 17시간 만에 썩었거든요. 근데 얘는 16시간인데 안 썩었네. 아직 말짱 안에 썩었다라고 뜨지도 않고 아직 안 썩었네. 확실히 두 배 정도 느린갑다. 썩는 속도가. 이 정도면 솔직히 더 할 필요도 없다. 그래도 일단 더 해봅시다. 이제 썩어 있어요. 썩어 있고 파리가 없어요. 시체가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더운 지역에서는 썩어버리면 파리가 휘날리면서, 파리가 날라댕기면서 파리 소리가 나는데, 추운 지역에서는 썩었다고 해서 파리가 안 날려요. 이번에 90시간 지났거든요. 90시간 지나니까 뼈가 됐네. 90에서 100시간 사이인 것 같다. 그죠?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한 40시간 정도 늦게 뼈가 된다. 추워. 아서 추워 지금. 실제로 다이너마이트는 이렇게 땅에 붙여서 불 붙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물속에 박으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불 붙이기가 안 떠네요. 불 붙이기가 안 떠요. 그냥 집기만 떠요. 당연한 거지. 근데 이 당연한 거지만 사이버펑크는 불이 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는 오래 손에 쥐고 있으면 심지가 타기 때문에 아서가 쫄아서 끕니다. 터지기 직전에 아서가 꺼요. 애초에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타 들어가는데 그거를 끌 시간을 안 주면 이러면 어떨까? 끌 시간을 안 줘. 끌 시간을 주지 마. 왜 안 터지지? 터는 안 되나? 뭐야? 요렇게 점프? 아이 꺼버렸어 방금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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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되나요 이거? 아니 왜 안 터져? 안 터지는데? 점프! 점프! 못 크게 점프! 점프하면서 다가가서? 점프하면서 다가가서? 빠대! 아이고 까비! 다시 해보자. 주먹질 사이사이에 점프를 계속 넣읍시다. 그래가지고 끌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야. 총 맞아도 터질 것 같아요 이거. 빠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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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지 마! 야 지금 끌려고 해! 지금 끌려고 해! 터졌다! 근데 이 터진 게 모르겠네?
총 맞고 터진 거야? 그냥 터진 거야? 터지기 직전에 아서가 그 심지를 끌려고 했어요. 심지를 끌려고 해서 제가 점프를 했어, 점프를. 점프하고 때렸어. 그러고 터졌거든요? 그래서 살짝 애매하네. 아이고, 터진다! 아, 손에 물 붙은 거 봐. 손에 물 붙은 거 봐. 아, 겁나 웃기네. 아, 그러네. 다이너마이트가 무서워서 손으로 끈다. 그러면 끌소들 없게 만들어주면 되는구나. 이번엔 화염병이다. 아, 이거 병으로 때리네요? 그러네. 아, 나 화염병 들고 때릴 수 있는 줄도 몰랐어, 이때까지. 화염병으로 때리는구나. 아, 나 진짜 몰랐어, 이거 뭐야. 아이고! 오, 좋아. 근데 이게 내 손에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묻으니까 너무 좋은데요? 아이고! 나도 죽어! 멀리서 화염병을 깔아라. 다이너마이트 붙이고. 오케이. 여기 한 개. 그 다음에. 여기서 멀리서 화염병을 던져라. 잠깐만. 어디까지 날아가? 잠깐만, 멋있는데? 얼마나 뜬 거야? 더안 가져요. 너무 멀어서. 아, 이거 화염병 던지자마자 터져버렸네. 아. 내 생각이 조금 어긋났다. 멈춰! 뭐야? 아서 뭐야? 생존 본능. 와, 생존 본능 디테일. 뭐야? 아서 뭐야?